안녕하세요. 실랭TV입니다. 오늘은 가성비 좋고 영양도 만점인 두부 요리를 소개합니다. 요리하기 서툰 새내기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여서 누구나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물에 멸치, 다시마, 무, 대파, 양파를 넣어서 육수를 먼저 만듭니다. 그리고 두부를 졸일 때 사용할 다래기도 준비하겠습니다. 다래기는 다진파, 깨소금, 고춧가루, 소금, 마늘 다진 것, 육수 이렇게 사용됩니다. 생강도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각가지 양념들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야 합니다. 네. 먼저 육수에다가 준비된 대파 다진 걸 넣겠습니다. 대파 다진 걸 두세 숟갈 정도 넣어주고 1분은 남깁니다. 다음 깨소금 한 숟갈도 넣고 마늘 다진 거 한 숟갈 넣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한 두 숟갈 정도 됐는데 나중에 색을 변하면서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소금도 넣어주고 생강 설탕도 한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생강 설탕이거든요. 생강 설탕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강을 넣고 설탕도 넣고 동량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녹을 때까지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막 저어줘요. 저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탕 결정체가 남거든요. 그러면 고기를 식혀서 다시 병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면 됩니다. 그리고 참기름도 한 숟갈 넣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다대기가 좋거든요. 이 그 육수는 이따가 두부를 졸일 때 졸아들면 바로 졸아들어 버리면 금방 졸아들기 때문에 두부가 맛이 없어요. 두부 졸아들었을 때 이거 다시 보충해 줄 육수도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일단 먼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부쳐줄 겁니다. 두부는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두부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두모 정도 되는 게 한 통에 이렇게 들었어요. 한 케이스에 든 걸 조금 양이 많게 준비를 했어요. 이게 좀 부침 두부로 했거든요. 도톰하게 썰어서 후라이팬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줘요.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진 않아요. 금방금방 불 위에서 하는 요리라서 금방금방 노랗게 되더라고요. 이 두부 요리는 그냥 졸이는 것보다 이렇게 구워서 졸이면 그 맛이 훨씬 더 달라요. 더 맛있죠. 아무래도 이렇게 불에 구워서 좀 고소롭고 약간 씹히는 식감도 다르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이 요리는 정말 쉬워요. 정말 쉬운 요리라서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 구워졌으면 이렇게 후라이팬, 저는 후라이팬이 깊은 후라이팬이라서 그 구운 후라이팬에다가 두부를 모두 깔아요.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고루고루 이렇게 끼얹어 줍니다. 고루고루 끼얹어 주니까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. 급할 때는 그냥 구워서 양념을 끼얹기만 해서 밥 반찬으로 사용해도 됩니다. 시간이 없거나 그러신 분은 이렇게 그냥 구워서 다래기 양념장 해놓은 거 끼얹어서 드시면 돼요. 이제 잘 끓죠.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졸아들었어요. 육수가 이럴 때는 다시 육수를 이제 보충해줘야 돼요.
육수를 넉넉히 보충해줘서 조금 좀 시간을 줘서 한 5분 정도, 10분 정도, 요 정도 끓여주면 이제 충분히 끓어서 두부도 이렇게 좀 부풀고 겉에는 약간 좀 단단한 맛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한 입 딱 물었을 때 그 식감이 정말 좋거든요. 지금 육수를 보충해줬더니 이렇게 됐어요. 육수 다시 보충해줄 때 팽이버섯, 양파, 푸른 대파잎을 위에 이렇게 얹어줘요. 그러면 그 색감이 확실히 달라요. 홍고추도 얹어주고요.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찌개 같죠?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완성된 걸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. 일단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색감이 좋아야 식욕을 돋궈주기 때문에 그 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. 아무리 뭐 허접한 거라도 요리를 해서 색깔을 일단 좋게 하고 양념만 잘하면 고급 요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. 사이사이 그 팽이버섯도 보이고 양파도 보이고 같이 이렇게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거든요. 저희 가족은 이걸 아주 좋아해요.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두부 요리를 만들거든요.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으면 윤기도 막 흐르고 정말 맛있습니다. 두부 조림을 하면 찌개가 따로 없어도 국물도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차분해요. 이 자체가 두부 자체도 그렇지만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차분해서 입에 딱 먹었을 때는 식감도 좋고 그 또 밑에 남은 국물 보이잖아요. 이 국물도 함께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우리 애는 이걸 이 국물로 양념이 있으니까 밥을 비벼서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. 밥 비비고 참기름 넣고 깨 그 좀 뿌리고 이제 김 조금 이렇게 부셔서 넣으면 정말 맛있는 볶음밥이 돼요. 여러분들도 이 두부 요리는 쉬우니까 모두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